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이 나오면 스토리텔링 전략. 보통은 사람들이, 아, 얼굴이요. 감사합니다. 예. 보통은 기승전결이라고 하잖아요. 먼저 이렇게 배경이 나오고, 나중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과정인데, 이제는, 여기서는 스토리텔링 전략, 사업 기초 자료 조사에서는 이게 바뀌어서 나와요. 기결승전이라고,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결승전으로 결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죠. 예, 승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라고 하면은, 일단 사업의 배경이 먼저 나오고, 이게 왜 시급한지, 예, 시급한지 이유를 설명하는 게, 예, 기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성, 중요성 나오고, 보통 이렇게 처음에 본론, 서론에서는 꼬리표가 이렇게 나오죠. 예. 이게 논문 쓰는 요령인 거. 이것도 신방과에서 아마. 아,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도움이 됐어요.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알면은 되게 유용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일단은 초이스 했는데 되게 이게 기, 사업의 배경이 먼저 나오면은 그 이유가 나와야겠죠. 왜 필요한지. 왜 이게 여기서 기초 자료 조사에서 이 사업이 왜 중요한지 그게 나오겠죠. 처음에 기가 이제 먼저 시작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결. 그래서 매질 결자를 써서 결이가 나오는 거죠. 뭐뭐를 기대할 수 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희 학교도 그렇게 유명한 학교는 아니고요. 논문 쓴거 아니니 다 책에 있는 내용 베낀 거예요. 예, 요즘에 지잡대도 지잡대라고 그러는 것도 좀 약간 언어 순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잡대보다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지잡대라는 말은 좀. 예. 어쨌든, 예, 매질결이라고 해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파급 및 기대효과. 예. 뭐뭐를 기대할 수 있다. 예. 투자자들 키워드에 집중을 해야 돼요. 키워드의 네 가지.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왜 이게 중요한지, 기대 효과. 만약에, 에어컨이면 이게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 에어컨인데 기존에 있던 에어컨보다 뭐가 더 나은지, 약간 그런 느낌, 뉘앙스죠. 그래서 키워드의 네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즉, 기승전결이 아니고 이건 기결승전. 예, 기초자료 조사에서는 이게 바꿔서 나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헷갈렸는데, 이게 사업, 일단은 제가 어쨌든 정책 자금에 관한 내용을 제가 PPT로 만들어서 하는 게제 컨셉이잖아요. 예, 제 마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자료 조사하려면 이게 좀 기본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만약에 사업할 신청서를 낼 때, 이런 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써라.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쓰면 더 효과가 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일단 한 거예요. 예, 사업 신청서 쓰는 방법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이 외에도 엄청 많은데, 이런 틀을 가지고 쓰시는 게 훨씬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객관적인, 예,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기결, 승. 승, 1승이죠, 예. 특징, 죄송합니다. 감기 걸려서. 아닙니다. 당연히 저도 이게 다 모르는 내용이고요. 저도 사실 공부하면서 알았지, 원래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원래 생활연합회님 반응이 당연한 거고요. 저도 이거를 지금 안 지가 한 달도 안 됐어요. 채. 예.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저도 이걸 하면서 다시 공부한 거니까. 아, 그런가요? 목이 좀안 좋아서, 예. 상관없이 별풍선 2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거죠. 보통은 기승전결인데, 이게 바뀌어서, 이제 승이 세 번째로 나오고요. 이 1승인은 사업 신청서 쓸때 어떻게 쓸지가 관건이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더 심사위원들이나 사업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더 후한 점수를 준다 이거죠. 데이터니까.
객관적인 예, 데이터,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 신청서 쓸 때. 예. 그래서 사업 신청서 쓸때 이런 식으로 쓰면은 사업이 더 진행하는 사업이 더 이렇게 효과가 잘 되겠죠.